상황 엔지니어링 데이가 올라가는 건가 엔지니어링 데이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셔틀이 먼저 쓱 다가옵니다. 예, 이걸로 타이밍 뺏고 셔틀은 돌아가서 리버 실어서 다시 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공격합니다. 예. 셔틀, 정찰력 선택 셔틀. 지금 당장은 리버가 있을 수가 없는 타이밍이죠. 예. 예. 가서 보고. 예. 이거 진짜, 예, 완전. 날 입어야 광고하는 거거든요. 네. 유닛도 네. 지금 타지도 않은 상태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상대방의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쓸 만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치 옵저버처럼 네, 셔틀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정근 선수. 예. 예, 언제나 뭐, 리버 활용에 있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많이. 야, 야, 아, 예. 통해서 차, 차가 많이. 아, 좋아요. 야, 진짜. 와. 이야, 이거를. 그러면 한 기도 지금 잃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일단 스파이더 마인만 발동시키고 중계 드래곤이 일정차에서 잡아내는 이런 식의 플레이 말입니다. 야. 지금 데미지는 거의 안 입었어요. 아예 안 입었다고 예.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완전 예. 옵저버 셔틀이네요. 그렇죠. 셔틀이 없었으면 최소한 드라곤 2는 잡을 예. 만한 벌처의 규모와 컨트롤이었어요. 예. 실드만 좀 깎인 드래곤입니다. 야, 내렸다 펴었다 하면서 스파이더 마인 발음만 시켜놓고 빠지고. 코에 맞으면서 약간 좀 빨리 잡힌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대로 내린 위치에서 어쨌든 SCV를 타격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이제 타격을 시작을 해서 꽤 잡아줬죠. 한 6개 정도 잡아줬죠. 예. 바로 이겁니다. 예. 끝은 어딥니까 도대체. 예. 예전에 리버 사용하기 전에 저렇게 벌쳐 난입하면은 막 예. 입구 다 뚫리고 프로포 싹 뚫리면서 프로포스 순간 암울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뭐 셔틀 드라곤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컨트롤로 막네 옵저버도 뻗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놀랄 따름입니다. 예. 이거도 또 대놓고 컨트롤하는 모습이 예 아주 좋았고 예. 이은열 선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좋은 플레이를 예 이은열 선수는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한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애쉬 빠져나올게요. 다시 한번 리버가 예. 자 일단은 먼저 가면서 셔틀의 활동 공간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예, SCV가 타격만 받을 만한 공간도 많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진에서 탱크 묶어놓고 말이죠. 자,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할 수를 몰려있는데요. 네. 그리고 내려오고 그리고 리버가 리버가 아까 그래도 아클라이드 4에 맞은 것이 예. HP가 좀 깎여 있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원래는